열정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. 부업을 하면 돈이 보인다.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부업의 세계. 주부님들 2014년엔 부업으로 부자 되세요.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부업이 아닌 조금은 생소하지만 경쟁력 있는 부업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이번에는 주부이기에 또 엄마이기에 가능한 부업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. 나만의 장점을 100% 활용한 주부들만을 위한 부업 함께 만나보시죠. 특별한 부업을 하는 주부가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. 가방 뭐 쓸까요? 어때 엄마도 저렇게 날 신한부들처럼 가방에 이렇게 하면 되게 어울리겠어? 정말? 어떻게 하는 거지? 이렇게? 엄마를? TV보다 말고 뭐 하는 거랬니? 표정은 뭐 완벽하신데요? 자파 같은 거 이런 거 들어오면 연습하는 건데 포즈 취하시던데? 네 나름 포즈 모델이다 보니까 무슨 모델이세요? 저는 빅사이즈 전문 모델이고요. 날 신한 모델 반대 애프터 빅사이즈 전문 모델 홍진 주부 우연히 출연하게 된 홈쇼핑을 시작으로 빅사이즈 모델계의 이효리로 당당히 자리매김했어요. 눈에 띄게 시청자들이 봤을 때 저 정도면은 뚱뚱하다 이런 느낌이 와야 되죠. 어설프게 66, 70 사이즈는 안 돼요. 77은 어설퍼요. 홈쇼핑 외에도 빅사이즈 의류 모델로도 활동 중인데요. 촬영 전 꼼꼼히 의상을 챙기는 것 또한 잊지 않습니다. 괜찮아? 사이즈 괜찮은데? 이거 잘 나왔다. 실생활에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저희는 촬영 많이 할 편이고요. 겨울 아이템이라 몇 가지만 포인트로 잡고 가는 걸로 했거든요. 오늘 바깥에서 보실게요. 촬영장으로 향하는 표은진 씨의 발길을 사로잡는 곳이 있었으니 만두 먹을까? 만두는 맛이래요. 촬영 가시는 일 아니에요? 그런데 촬영 전에 이렇게 먹어도 괜찮아요? 모든 모델들은 촬영 전에는 굶어요. 근데 빅사이즈들 특권이에요. 촬영 전이든 후든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거. 이건 장점이네요. 정말 적성에 맞는. 오, 만두 왔다. 그래, 만두 왔다. 못 먹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란 없다.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빅사이즈 모델. 하지만 여기에도 자신만의 철칙이 숨겨져 있습니다. 조식 기름만 안 내면 돼요. 조식 기름 89.7. 얼마 안 남았는데. 빼야 돼요. 다이어트 해야 돼요. 감사합니다. 상체는 88 사이즈, 허리는 36인치부터 빅사이즈 모델의 조건에 해당되는데요. 거기에 당당함까지 더하면 누구나 모델이 될 수 있대요. 자신감이 엄청 보이네. 3만원, 5천원, 4만원 정도? 부업으로는 괜찮아요. 부업으로 괜찮죠. 주부가 어디 1시간에 4만원을 벌어요. 홈쇼핑 같은 경우는 14만원. 뭐니 뭐니 해도 부업하면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자신감. 그렇죠. 이게 그렇죠. 포즈가 아주 자연스러워. 모델 그러면 다들 못생기고 이제 많이 안 꾸미시고 이런 분들로 아시는데 저를 보고는 좋네? 괜찮네? 저를 알아봐 주셨을 때 너 열심히 잘하는구나 이런 말 들을 때 굉장히 보람스러워요. 촬영 후 가벼운 발걸음으로 향한 곳은 닭갈비집. 모든 일정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마무리. 무언가 일을 했으면은 포상으로 나에게 뭔가를 먹는 게 제 맛 아니겠어요? 열심히 일한 후에 먹는 닭갈비 한 점의 여유. 먹죠. 정말 맛있게 잘 먹는다. 주부고 결혼 15년 차인데 이런 일을 하는 게 전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.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도전. 자신감, 자기 만족이 중요합니다. 엄마가 경력이 되는 또 다른 부업이 있다는데요. 사진 촬영이 한창인 스튜디오. 아이 엄마라고 하기엔 모델이 너무 곱다 고와. 주부세요? 주부 모델 맞아요, 이제? 아, 네. 요 배를 보니까 알겠네. 엄마로서의 경험이 빛을 발하는 인부복 모델. 잡아주세요. 네. 인부복 촬영에 꼭 빠질 수 없는 필수 아이템이 있다는데요. 실제 임산부는 아니에요. 지금 인부와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배에 패드를 장착하고 있어요. 배가 이건 몰랐네요. 몇 개월 된가요? 지금 이게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의 배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잘 아는 모델 한번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데 인부복 모델에게 출산은 가장 좋은 경력. 임신했던 느낌 아니까 표정과 포즈가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. 그렇죠. 편안한 걸 알죠. 어느 정도의 자세와 고정적인 사이즈.
이렇게 수입이 들어오는 일을 찾다가 이렇게 피팅 알바를 찾게 됐는데요. 그 중에서 이제 캐주얼이나 뭐 이런 오피스룩보다